엄마 이거 블렌딩하는 기계 고장났다? 갑자기 전기가 팍 튀더니 그 손잡이 있는데 이게 누른다고 팍 이렇게 번개가 쳤어. 그럼 고장난겨? 그 지금 맞아요. 일을 열심히 하는 S를 내고 봐 열심히. 맞아요. 그 사기로 파박했구나. 전기의 전파에 그 아주 민감한 자. 동영상 또 날려먹은 것 같아요. 동영상 싹 다 날려먹었어?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동영상? 나 날려먹었네. 왜 이게 재밌는 거야? 아이 너무 재밌네. 네. 우리 아기 오늘 뭐 보러 왔죠? 저는 오늘 혜라님의 냉장고가 궁금해서 왔어요. 냉장고? 네. 우와. 냉장고가 이게 지금 콤부차라고 해서 네. 제가 글루타에 타먹는 건데 요새 잘 안 먹게 되네. 이걸 이 차 자체를 막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네. 글루타 먹을 때 타면 조금 더 맛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. 야, 이건 잼이에요, 잼. 잼. 요리죠, 어, 요리사 아기가 주는 잼. 요거 먹으려고 내가 전기도 갖다 놨지. 요구르트. 저는 요구르트는 꼭 먹어요. 이거는 정체불명의 한약인데 한약을 진짜 먹다가 이게 문제적 건지. 그게 정체불명인 이유는? 이유는 내가 기억을 못하지. 이 아기 것도 먹고 저 아기 것도 먹고 돌아가면서 먹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우리 헬스의 수지가 지가 만들었다는 정체불명은 이것도 무슨 강정인데 요거 참마 건강밀도 그 아기가 줬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지금 못 먹고 있어. 요 딸기는 필주 아기가 사다준 딸기. 딸기랑 그 저기 가죠. 샤인머스켓. 네. 그 아침에는 먹었는데 우리 마스터들이랑 이게 항상 맛있는 과일만 사다가 네. 필주 아기가 요번 거가 맛이 없는 거야 해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아기가 관념이 떠서 왔네. 버림받으신 여자. 이 우유는 네. 우유를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아기가 그 풍기인삼 60년 된 거 생을 보냈어요. 아, 그러니까 보기마기가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조기 있죠? 꿀! 꿀에 재워줬어. 여기 이렇게 와. 꿀에 재워줬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넣고 우유를 네. 넣고 갈아 먹으니까 먹을 만하다. 그냥 먹기는 난 못 먹겠고 네. 블렌딩으로 막 갈아갖고 딱 마시면 그래서 아침마다 건강 음료로 마시고 있어요. 아유 인삼 보내준 아기 고마워. 고맙게 생각하고 먹고 있죠. 이거는 지금 조청인데 우리 탈의 아기가 고운 거래요. 언니가 고운 거라고 갖다 줘서 뭐 언제 떡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 아기들 왔을 때 간식 같이 먹을 때 쓰라고 조청. 다시 냉장고 잠시 다시 냉장고를 열면 그 약간 갈다 실패한 음료. 사과랑 감이랑 귤 몇 개 있어요. 개고부터 전 배고플 때 먹으라고. 달걀은 이게 가끔 라면 끓일 때 쓰는 거고. 요게 지금 필주하게 보내준 지금 와인을 지금 이렇게 넣어뒀죠? 그리고 여기 다른 이제 건강 음료나 와인을 다 이게 아기들이 보내준 거예요. 다 밑에 이 와인도 요리사 아기가 다 보내준 거. 가끔씩 먹거나 무료 때. 요것만 이제 제가 산 게. 천연사이다. 천연사이다. 저 어렸을 때 동심. 저한테만 유독 명체가 많이 도는. 이쪽이 냉장. 냉동실 보면 여기도 우리 아기가 좀 간발이. 요거는 이제 제가 산 거.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사실 안 떨어지고. 요거는 무지 차려줬어. 근데 제가 삶으면 하나밖에 못 먹는데 나머지 두 개가 좀 그래서 아기들이 왔을 때 왕창 삶아서 주고서 이제 나 하나 먹고.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트러플 초콜릿 있죠? 네. 요것도 다 우리 아기들이 나 그렇게 초콜릿 선물 많이 해. 그다음에 요게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 농장하는 아기가 있어요. 제자 중에. 네. 그 아기가 보내주면서 혜라님 냉동실에 놓고 얼렸다가 갈아 드세요. 이러길래 제가 넣어놨어. 그래서 한겨울에 과일 없을 때 갈아 먹으려고. 이렇게 하는 냉동실. 여기가 집이 구조가 여기서 뭘 하면 음식 냄새가 다 올라가죠. 지난번에 라면 먹방하고 죽을 뻔했어. 한 2-3일간 라면 냄새 안 빠져가지고. 그렇다고 문을 다 열어놓고 맨날 그러면 이게 보일러, 기름 보일러인데 너무 드니까 제가 가능한 냄새 안 나는 간식. 최고 몸에 좋고 냄새 안 나는 게 뭐예요? 요구르트랑 견과류. 그래서 우리 아기들 지금 견과류랑 요구르트 먹으면 영양가도 있지만 냄새도 안 나고 간단하고 조리 안 하잖아. 근데 이렇게 뭘 조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엄마 마음을 쓰고 살았잖아. 작년이니까. 네. 그쵸? 그러니까 뭘 챙겨주고 먹이는 걸 좋아해요. 우리 보라마기 같은 경우는 소시지 하도 좋아한다고 소시지 사서 걔는 고기파. 네. 우리 연진아 정아는 이제 옥수수 좋아하니까.
요런 게 전부 간식이 아기 들어오면 같이 먹는 거야.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. 그러니까 같이 이제 주면은 받은 거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해주는 재미. 그리고 라면 끓여주면 또 맛있대요. 그러니까 또 그럴 때는 또 가끔 끓이고 그러지. 오늘 이거 찍으면서 너무 좀 감동이 있었던 거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부터 그냥 사랑으로 받으신 것 엄청 소중하게 대하시고 그냥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사랑이 크게 느껴진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 그 민기뉴 아기가 준 그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아기가 막 부자라서 주는 거 아니거든. 그게 막 박봉인데 나한테 이거를 가져올 때는 그치? 마음이 막 그 짠한 게 있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. 왜 못 사는 자식이 막 엄마한테 그 소중하겠다 가져온. 그걸 받아줘야 행복한데 내가 기꺼이 받아주고.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잖아. 어떻게든 이거를 아기들하고 같이 나누고 내가 조금 안 좋아하는 것도 그걸 먹으려고 하고 같이 나누고 한약도 사실은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. 홍삼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거를 사실 없는 월급에 그걸 사왔잖아.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맛있게 먹어주고 막 아, 좋다 해줘야 좋지. 주신 분들도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아우 받는 나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야 그리고 이제 좋아해야 아가들이 좋아하지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귀걸이나 막 이런 액세서리도 내가 막 이제 그 안 하면 또 얘기해. 혜라 엄마 내가 준 거야. 그럼 또 내가 그래서 하고 마스크도 그런 거는 세심하게 신경 써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성격이 털털해서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게 좀 이렇게 털털하게 하는 편이야. 네 건의 것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런 편인데 그거는 좀 세심해요. 이제 내가 기억하잖아. 어떤 아기가 줬는지 기억을 해요. 다 기억해줘.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보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 그렇지? 그래서 그런 걸 다 기억하는 편이에요.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네? 저절로? 깨달으시기 전부터 그냥 되어졌던 거죠? 아니에요? 전혀 아니에요.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여자. 다 버리고 내 일만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여자지. 그래서 복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. 하고 다 하고도 복을 못 받고 미움받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공부하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그 사람이 사실은 뭐야? 마음이거든.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걸 내가 소중하게 받고 내 마음 주고 이런 거를 부단히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고 바뀐 거. 지금은 이제 다 공개해서 마스터 아가들이 그냥 막 수시로 드나들잖아 내 방에. 맞아요. 그래서 혜라 엄마 이제 냉장고도 이제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제 공개를 하면은 아유 별거 없구나. 아, 혜라 엄마도 먹고 사는 거 똑같고 그치? 그러면서 여기서의 그 우리가 사랑으로 소통하고 마음의 엄마와 자식들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라방으로 냉장고 털었다가 목욕하는 것도 다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게 하는 거지. 아,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. 화나면 화도 내고 그치? 혼나면 잘못해서 했다가 또 미안해 했다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. 우리 아기도 냉장고 보니까 다 본 것 같죠? 네 이거 보고 막 혜라님 사랑 느끼니까 막 몸에서 막 나가 에너지가 나가? 네, 막 나가. 영체를 받으셨군요. 네. 냉장고를 보고, 여러분 냉장고에 영체가 돌아요. 영체를 받았군요. 네. 제가 이렇게 아가들이 준 거를 먹어주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걸 먹어주는 게 사랑 주는 거. 이미 우주에서는 알고 있잖아, 무식에서.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줘야 그 아기한테 또 그만큼 축복이 오고 사랑이 채워지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아기들. 우리 아기들 고마워요. 여기 냉장고를 채워준 아기들과 인삼을 준 아기들과 인삼 씻어준 아기와 오늘 아기 고마워요. 안녕. 안녕.